뜨거운 사람들 3위 한동근. 데뷔 4년 만에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로 역주행 신화를 쓴 감성 발라더 가수 한동근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한동근은 지난 8월 30일 밤 11시경 서울 방배동 인근 남부순환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는데요.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한동근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3%였습니다. 최근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 황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04%로 운전, 교통사고를 내 사망자 2명이 발생했기에 파장은 더욱 컸습니다. 심지어 한동근이 음주를 하면 경련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뇌전증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뇌전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뇌전증. 전후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큰일 나실 뻔하신 거 아니에요? 조금 됐어요. 한 3, 4년 됐는데. 도로교통법상 뇌전증 환자는 면허 취득 시 의사소견서와 도로교통공단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발작을 막을 수 있는 땜이 높이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게 되면 발작을 좀 더 잘 일으키거나 발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있게 되면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앞서 한동근은 뇌전증을 이유로 병역 면제 혜택까지 받았기에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번 논란에 한동근의 소속사는 한동근은 현재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